안녕하십니까. 고급 직업 정보를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은 2019년도에 있었던 기출문제, 네 번째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부터 60번까지 분석을 하는데, 첫 번째 문제, 한국 표준 직업 분류의 대분류와 직능 수준과 관계가 틀린 것은? 한국 표준 직업 분류는 대분류 1부터 시작해서 대분류 9를 지나 대분류 대문자 A까지 이렇게 10개의 대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대분류 1은 관리자, 대분류 2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대분류 3 사무종사자, 대분류 4 서비스 종사자, 대분류 5 판매 종사자 등등등 해서 대분류 9 단순 노무 종사자, 그리고 대분류 대문자 A 군인, 이렇게 해서 10개의 대분류가 있습니다. 자, 각각의 대분류에서 요구되는 직능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문제가 지금 그걸 출제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대분류 1, 대분류 1 관리자, 대분류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이 대분류 1과 2는 4 수준을 요구하는데, 아무리 모질해도 3 수준은 돼야 된다. 그래서 3 수준 또는 4 수준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원칙적으로 원하는 수준은 4 수준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모질해도 3 수준은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에 비해서 대분류 3 사무종사자로부터 시작해서 대분류 8까지는 이 영역에 대해서는 보통 2 수준이면 충분하다라고 해서 사무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부터 기계 조립 제작 및 관련 종사자까지는 이렇게 2 수준이면 이렇게 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대분류 9 수준은, 여기는 단순 노무 종사자인데, 단순 노무 종사자는 여기는 1 수준이면, 직능 수준 1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육체를 활용하되 반복 숙달을 특징으로 하는 이런 직능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단순 노무 종사자는 1 수준이면 족하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분류 10은 없고 대분류 대문자 A로 해서 군인을 하는데, 종래에는 이 군인에게 필요된 이 직능 수준은 전혀 무관하다. 직능 수준과 따질 필요가 없다. 그래, 무관하다 그랬는데 바뀌었습니다. 직능 수준은 적어도 오늘날 그 직능 수준은 정보전 아니겠습니까? 정보전. 그야말로 이라크 공습도 이라크의 아날로그 방식으로 배 띄우고 탱크 굴려가면서 전쟁했다기보다는 그야말로 그 거리도 상상할 수 2만 킬로가 떨어진 캘리포니아 지하방가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듯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에는 적어도 이제는 바뀐 것이 이 수준은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개정이 된 겁니다. 특히 중요한 거지요. 자, 보겠습니다. 한국 표준 직업 분류의 대분류와 직능 수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수준. 자, 대분류 1 관리자와 2수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원칙은 4수준이 요구되지만, 아무리 모질해도 3 직능 수준은 요구된다라고 설명합니다. 다음에 3수준인 사무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등등등 쭉에서는 적어도 2 직능 수준이 필요하다. 농림업 숙련 종사자 6수준이지요. 해서 대분류 6으로 해서 제2 직능 수준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다 2수준이 필요합니다. 1 직능 수준이 필요한 것은 이것은 뭐예요? 단순 노무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는 1 수준이면 족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소위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는 2 수준은 필요하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해보시고, 다음에 여기는 출제를 이렇게 해서 1 직능 수준 출제했지만, 또 하나 출제된다면 군인을 가지고 출제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당연히 4번이 되겠습니다. 42번에 보시면 2018년이죠. 한국 고용직업분류의 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대분류는 사용자의 직관성을 높이기 위해 10개 항목으로 개편했다. 한국 고용직업분류가 이렇게 해서 대분류를 기존의 7개에서 10개로 이렇게 개편했습니다. 중분류 항목은 통계의 활용성을 높이기에 기존 24개에서 35개로 이렇게 세분화했다. 군인은 구직 활동에서, 구직 현장에서 거의 활용이 되지 않아 대분류에서 제외했다. 자, 군인이 구인 구직,
고용직업분류, 아까 우리가 보면 여러분이 조심할 것이 한국표준직업분류와 한국고용직업분류를 봐야 되는데, 바로 여기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는 군인은 대분류, 대문자 A로 분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 한국고용직업분류에서는 바로 군인, 군인이란 단어를 가지고 구인구직에도 활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분리해서 제외했다라는 이런 것 등을 여러분들이 꼭 활용해 주셔야 됩니다. 직능유형의 구별기준은 기존의 직무활동에 대응해서 직무수행의 결과물로 변경했다. 자, 여기는 우리가 직무활동에 대응해서 직무수행의 결과물로 변경했다. 자, 여기는 우리가 볼 적에 바뀌어져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특히 3번 군인의 위치,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는 대분류 A로 분류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고용직업분류에서는, 한국고용직업분류에서는 대분류에서 제외되어 있다 해서 3번에 여러분들에게 꼭 한 번쯤은 짜릿하게 한번 여러분에게 기억남게 할 것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어요. 43번으로 보시면 2019년 5월 워크넷 구인구직 및 취업 동향에서 신구 구인 인원 350명, 신구 구직 건수 910건, 취업 건수 210건이라면 구인 배수는, 자, 구인 배수라고 하는 것은 구인 인원을 구직자 수로, 구인 배수는 구인 배, 지금 구인이 핵심이 구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인 인원을, 구인 인원을 구직자 수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구인 배율 그러면 곱하기 100이기 때문에 이건 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분명히 구인 배수기 때문에 그 소수점 이하가 나와 있는 것. 그러면서 소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직자 수가 몇이? 구직자 수 신규 구인 인원이 350명, 신규 구직 건수. 그래서 구직자 수가 910건이 되어 있고, 다음에 구인 인원이 350명. 일자리를 찾는 사람은 910명인데 일할 사람을 찾는 회사는 350개밖에 없었다. 그래서 여러분 계산하시지요? 계산해서 보시면 뭐 계산기 가지고 가시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94라는 이거 9327 9327 이렇게 15에 9327에 8 9981 9는 3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그다음에 3.8 뭐 가까운 곳은 3번밖에 없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기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계산기가 없다고 해서 계산을 못할 바는 아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어쨌든 구인 배수라고 하는 것은 일자리를 찾는 사람분의 일자리를 찾는 회사. 그래서 구인 인원을 구직자 수로 나누어서 계산한다는 것을 보시고, 율로 나오면 곱하기 100하면 되니까 주관식이 아닌 이상은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4번으로 보시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산업분류의 적용원칙으로 틀린 건, 산업분류의 적용원칙은 이건 뭐 캔나투투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부종합이 없는 이러한 그 아주 중요한 영역이거든요. 어떻게 산업분류하느냐. 근데 함정들이 많아서 복합적인 활동단위는 우선적으로 세세분류를, 아니죠. 우리가 산업분류나 직업분류나 먼저 대분류하고 그리고 나서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나가는 것이지, 이거 틀린 것은 뭐 여기서 무슨 고민이 필요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답으로 찾아간다면 복합적인 활동 단위의 이 산업 분류를 할 때는 먼저 대분류하고 그 다음부터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로 이렇게 결정해야 됩니다. 생산 단위는 산출물뿐만 아니라 투입물, 생산 공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정확하게 설정된 항목으로 분류해야 된다. 산출물만 고려한다거나 투입물만 고려하면 안 되고 모두를 다 같이 고려해서 산출물의 특성, 투입물의 특성, 또 생산 공정에서 일반적인 결합 형태를 다 고려해서 아주 가장 정확하게 설명된 항목으로. 산업 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활동 단위의 주된 활동에 따라서 분류해야 된다. 이때 이 주된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부가가치가 가장 큰 활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식적 생산물과 비공식적 생산물, 합법적 생산물과 불법적 생산물 분류하지 않는다. 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식적, 거의 비공식적, 합법적, 이거는 그냥 법원에서 파기를 문제를 밖에서 알아볼 수조차가 없습니다. 그것을 분류한다는 자체가 우스운 거죠. 그래서 여기서 틀린 것은 당연히 1번이 되겠습니다. 45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워크넷 채용정보 상세 검색 시
워크넷을 보면 채용 정보가 있고 직업 진로가 있고 고용 정책 정보가 있고 훈련 정보, 인재 정보로 쭉 해서 홈페이지 첫 면에 떠 있습니다. 그중에 채용 정보를 클릭하면 보면 첫 번째 나온 것이 채용 정보 홈이 나옵니다. 그래서 채용 그리고 나서 그 채용 정보 홈을 거치게 되면 바로 채용 정보 상세 검색이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기업의 형태 아주 잘 기업 형태의 구분이 나와 있습니다. 뭐 기본적인 함정은 중소기업은 없다 이렇게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만은 외국계 기업, 공사 합동 기업, 일학습 병행 기업, 벤처 기업 다 있는데 공사 합동 기업이라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거기에 오면 소위 공무원 또는 뭐 공기업, 공사나 공기업 또 그런가 하면 코스피나 코스닥, 강소기업 우리가 보면 여기 보면은 여기 없는 공무원 또는 공사나 공기업 또는 뭐 공공기업 있지요. 또 그러면 벤처기업이 있군요. 또 강소기업 또 청년진화 강소기업 가지 강소기업은 나 청년진화 강소기업 중소기업은 없습니다. 또 맞으면 청년진화가는 가족진화 인증기업 진화 인증기업 또 외국계 기업, 벤처기업, 일학습 이런 등등도 모두 이렇게 채용정의 상세검색이 있지만 이건 없다. 그래서 공사합동기업은 언급하지 않고 중소기업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어요. 45번에 보시면 하도 이 중소기업은 없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저렇게 공사합동기업이 되거든요. 공무원 그리고 별도로 공사나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이렇게 다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표준 직업 분류가 기준 자료로 활용되는 분야를 모두 고른 것은 각종 사회, 경제, 통계 조사의 직업 단위 기준, 취업 발전을 위한 구인구직 안내 기준. 자, 지금 한국 표준 직업 분류가 기준 자료로 어디에서 활용되고 있느냐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직종별 급여 및 수당 지급 결정 기준. 구체적인 상세는 설명하지 못하지만 크게 직종별 특정 질병의 이완율 사망률, 생명표 작성의 기준, 산재보험료율, 생명보험료율, 산재보상액, 교통사고보상액 등의 결정 기준. 이런 것처럼 다양한 게 한국표준직업분류는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 기준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뭐 자세한 이걸 풀어서 설명하기는 어렵고 이렇게 다양한 영역에서 그걸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본다면 이 모두의 영역에서 기준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뭐가 한국표준직업분류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모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7번에 보시면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질문 보시면 다음 설명에 산업 현장의 실무형 인재 육성을 위해 산업 현장의 실무형 인재 육성이 나왔군요. 기업이 채용한 근로자에게 NCS 기반의 체계적인 교육 훈련을 제공하여 기업 맞춤형 인재 육성을 지원하는 제도. 기업 맞춤 산업 현장의 실무형 인재 육성 그러면서 NCS 기반의 체계적 교육 훈련을 통해서 기업 맞춤형 인재 육성을 지원하는 기업 맞춤. 자, 아래 한번 더 해도 실업자 훈련이겠습니까? 일학습 병행, 재직자 훈련, 과정평가 영자격. 자, 이건 뭐겠어요? 보나머나 이 자체만 가지고도 기본적인 국어 문장 요약을 가지고 설명을 해도 이건 일학습 병행이 되겠습니다. 밑에 볼까요? 취업준비생과 기업 간 인력 미스매치 현상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독일 스위스식 도제제도를 도일 스위스식 빼버리 스식 도제제도를 국내 실정에 맞게 설계한 것이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일 학습 병행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론과 실무를 같이 배울 수 있도록 어쩌면 소위 인터넷 기관을 이용해서 실제 그 조직에서 그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간을 현장에서 양성하는 이런 그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일 학습 병행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기업을 일 학습 병행 기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답은 2번이 되겠어요. 48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2019 한국 직업 전망의 일자리 전망 결과
한국 직업 전망에서 전망의 세 분류 수준으로 해서 전망을 했을 때 증가에 해당하는 직업명이 아니거든. 증가, 증가는 적어도 보통 우리가 한국 직업 전망에서는 10년간의 직업 전망을 다섯 개 단계로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소, 다소 감소, 현상태 유지, 다소 증가, 증가. 2% 이상을 증가. 그리고 2% 이하로 감소, 마이너스 2%라고 하는 2% 이상 감소, 그러면은 감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는 증가를 물어봤고 다소 증가를 포함해서 증가 쪽, 플러스 쪽을 물어봤어요. 간병인, 항공인, 조종사, 지리정보전문가, 비파괴검사원. 자 여기에서 보면은 다 간병인, 요즘 보면은 요양 에 대한 그 관심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나도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어느 집이나 필요한데, 적어도 요양이란 또는 요양 또는 간병사 뭐 이런 그 것들을 그걸 빼놓고 설명한다면 한 가족원의 모든 생활이 중단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당연한 것처럼 나도 늙으면 당연히 요양원으로, 나도 늙으면 당연히 가족보다는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언제까지나 내 가족이 내 자식이란 이름으로 내 가족이 모든 생활을 포기하고 내 옆에 있을 것이라고, 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요즘 간병인의 관심은 당연히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이러냐,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거기 뭐죠, 항공기 조종사. 요즘에는 교통통신의 발달, 물론 통신의 발달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의 특히 군수산업을 중심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항공산업은 대단한 수준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가면 이제는 단순히 군 전투기, 수송기 수준을 넘어서 여객기의 수준으로 활동, 마치 지금 많은 조선산업에서 우리가 세계의 탑클래스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항공산업도 그 수준에 오를 때까지 키워나갈 거예요. 우리는 지금 발사체, 우리도 언젠가는 달나라에게 보내겠습니다만은 이 발사체, 우리가 북한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 발사체 아닙니까? 발사체에다가 뭘 실느냐? 거기다가 핵탄두를 지르면 핵폭탄이 되는 거, 이런 거거든, 발사체. 그래서 뭐 대포동 이론이 뭐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이지, 발사체야 우리도 소위 한미 간의 이런 관계가 아니라면 발사체는 진작에 우리도 만들었을 거예요. 우리 뭐 세종대왕도 신기전도 있고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항공기 조종사인 것은 아주 이건 매력이 많지요. 많은 꿈을 꾼 항공기는 당연히 증가가 되겠어요. 그다음에 지리 정보 전문가. 지리 정보 전문가는 이제는 우리가 소위 우리도 인공위성을 통해서 적어도 20cm, 20cm는 찍어낼 때가 되지 않아요. 옛날에 하여튼 1m 20 가지고 대단하다 그랬는데, 그야말로 미국에 있는 것은 그냥 6cm, 6cm를 찍어낸다고 할 정도로 얼마나 정밀합니까? 600km 상공에도 그걸 찍어낸. 때문에 이 지리 정보 전문가도 사실은 IT 전문가의 수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다소 증가의 수준에 있다. 1%, 2% 다소 증가. 그래서 비파괴 검사원. 비파괴 검사원 요즘 보면은 비파괴 검사원의 수준이라고 볼 적엔 여기는 이제는 다 기계가 맞는 역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감소는 아니고 다소 감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다소 증가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설명을 너무 길게 했습니다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그래서 상식선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리정보 전문가를 가지고 했는데 지리정보 전문가도 분석이거든요. 분석. 그래서 때문에 여기도 감소가 아니라 여기도 다소 증가의 수준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9번에 보시면 다음 중 고용을 주제라는 통계가 아닌 것은, 고급 직업 정보론이다 보니까 수없이 많은, 보통 우리가 노동이나 고용을 주제로 하는 통계 자료는 약 40개가, 30여 개가 됩니다. 그 중에 아닌 거, 기업체 노동비용조사, 창업기업 동향, 사업체 노동실태, 일자리 행정통계 등등이 있는데, 이 중에 창업기업 동향은 고용을 주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설립에 초점이 있는 거죠. 그야말로 회사 설립에 초점을 둔 것입니다. 때문에 굳이 자세한 것은 문장으로 탑재를 해놨습니다만은 여기에서는 고용 주제가, 창업은 고용을 주제로 한 것이 아니라 창업을 주제로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